일본에 가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피폭량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먹어야 되니까. 그럴 겁니다. 그렇죠. 방사능이 이제 사고가 났고 평소에도 나옵니다.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방사능 종류가 많잖아요. 수백 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기체 상태로 잘 나오는 게 있고 기체 상태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할거 아니에요. 기체 상태로 잘 나오는 것들이 뭐 수십 가지가 있을 거고 걔들이 밖으로 나오면 빗물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이 오염되죠.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수돗물이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공기 상태일 때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 몸속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먹을 걸 통해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게더 많을 겁니다. 아마.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처음 시작할 때 나중에 이걸 하다 보면 핵무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동 지방 같은데 석유도 많이 나오고 햇빛도 그렇게 많은데 모래바람도 잘 불고 거기서 원자력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이걸 하다 보면 핵무기를 갖고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세계 원자력 기구 IAEA가 하는 행동을 잘 보면 원자력은 추진, 발전소는 동광이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권장하고 많이 하기를 바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핵무기는 철저히 금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이중적인 태도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핵무기를 갖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원전은 계속해서 추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과 IAEA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탈원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뭐20% 30%이 정도였다가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50% 근처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될수록 그 판도라라는 영화도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제 반핵운동하는 쪽에서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하고 기자들도 이 문제를 이해하는 기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원자력 위험하구나. 그다음에 대안이 있구나. 없는 줄 아는데 있구나. 아, 있으면 뭐 굳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해보면 60%에서 70% 정도가 탈원전 찬성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저번 대선 때 다른 후보들도 탈원전까지는 아니라도 그 원자력을 줄인다라는 공약은 대부분 했었어요. 자유한국당 빼고 다 했었어요. 그 얘기는 여론이 추이가 그렇게 간다라는 걸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약을 한 거다라고 봐야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고리원전 근처에 사신단 말이에요, 집이.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제 짐작으로는 혼자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나처럼. 나도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거든요. 자료 찾아보고 혼자 공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탈원전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짐작합니다. 누가 가르쳤던 사람이 없고, 누구한테 배웠단 얘기도 없고, 근데 원전 근처에 살거든요.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탈원전 정책이 국민 여론을 따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5년 후에 국민 여론이 친원전으로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원전 여론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었었거든요. 그 원자력 홍보 얼마나 많이 해요? 직접 간접으로. 교과서를 엄청나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자력 문화재단이 1년에 100억씩 쓰면서 주로 한 일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고치는, 친원전 쪽으로 고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호텔에 재우고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계속 친원전 사상교육시키고, 이 일을 했던 게 원자력 문화재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이 바뀔 거고, 뻔히. 당연히 바뀌겠죠. 그리고 한수원이나 뭐 정부도 원자력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다르죠. 재생에너지 홍보를 가는 거죠. 예산 들여서.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잘 알게 될 거고. 아까 마지막 쪽에 보여드렸던 몇 가지 그래프는 정말 국민들에게 완전히 철저히 비밀로 지켜졌던 겁니다. 다른 나라가 도대체 어디서 전기 만드는지 국민들에게 완전히 비밀이었어요.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기자들도 모르고. 그랬었습니다. 아까 그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그래프 내가 맨 처음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래서 기자들한테 막 이메일로 보내. 그 당시 기자 이메일 주소 내가 한 500개 갖고 있었는데 500명 정도의 기자들한테 다 보내고 산업부 공무원들, 뭐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만나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국민의 눈과 귀를 20년 동안 철저히 차단한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될 거고, 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탈원전 여론이 지금 뭐한 65%라고 치면, 5년 후에 늘겠죠. 줄진 않겠죠. 그리고 국민들은 한번 알아버리면, 몰라질 수가 없어요. 다시 거꾸로 몰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의 5년이 승부다. 국민들의 이걸 알리는 거, 효율적으로 알리는 거. 그 일만 끝나면, 그다음에는 뭐 행정적인 일이다. 그 대안은 다 나와 있는 거고, 남들 하는 대로 베껴서 하면 되는 거고, 해상풍력 박으면 되고, 태양광 올리면 되는 거고, 전기 나오면 원전 끄고, 화력 끄고, 돌아가면서 끄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다. 제일 어려운 거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다. 설명하는 거다. 이 탈원전 왜 해야 되냐 설명하는 게 5분 만에 끝나질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얘기도 많고. 원자력 전문가가 누굽니까? 원자력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책이 그 원자력 쪽으로 갈수록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해당 사자들이죠. 객관적인 지식인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익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해온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자력 진흥을 위해서 노력한 거고, 그 이유는 원자력 예산이 커지고 그 산업계가 커질수록 자기 몫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력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의학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 의료 보험료가 올라갈수록 의사들은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익 이해 당사자예요. 그런 의사들이 뭐 보험료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 그게 국민들의 이익에 대변하는 거냐,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는 거냐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론이라는 건 정말 난좀 굉장히 웃겨요. 그리고 왜 다른 분야 전공자는 전공자라고 하고 원자력을 전공하면 전문가라고 하는지, 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지. 의학 전문하면 전문가가 아니야. 묘한 그런 이렇게 아우라 같은 걸 씌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고 객관적인 거다. 뭐가 객관적이에요? 태양광 풍력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원자력 공학과는 많죠. 태양광 학과 있어요? 풍력학과 있어요? 재생에너지 학과 있어요? 없잖아요. 이미 지금 원전에 지금 2배 이상의 전기를 만들고 기여하고 있는데, 그리고 궁극의 에너지예요. 더 이상의 에너지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오염물질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짜잖아요. 그리고 고용효과도 아주 크고, 거기다가 국산 에너지잖아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이 국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거든요. 우리 쓰고 있는 에너지인 거 3%만 국산이에요. 나머지 다 달랐돈 주고 사오는 거고,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0%가 에너지 수입이에요. 엄청난 돈을 거기다 들이고 있는데, 태양광 풍력 국산이잖아요. 원자력은 100% 수입산이잖아요. 우라늄, 우리 1g도 안 나와요. 100%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국산화해서 경제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수입 대체 효과, 이런 거가. 그런데도 화가 없어, 대학에.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태양광 학과 다 만들어야 돼요. 풍력 학과 다 만들어야 돼. 원자력 학과는 그냥 두면 돼요. 앞으로 60년간 원전 계속 할 건데, 원자력 학과 계속 필요하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고준위 방패물 10만 년간 보관해야 되잖아요. 원자력공학과는 10만 년간 필요한 학과예요. 고준이 없어질 때까지. 의사는 아마 1000년 내로 없어질 겁니다. 100년도 안 갈지도 몰라요. 의사는.
인공지능이 다 할지 몰라요. 근데 고준희 방패장은 10만 년, 그 부분이죠. 돈. 그러니까 이제 논쟁하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안전하냐 마냐, 대안이 있냐 없냐, 뭐 방사능이 뭐 기준치에 하면 안전하냐,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냐, 사고 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나온 누출량이 얼마냐, 뭐 싸울 수 있는 그 면적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 산업을 통해서 자기네 그 원자력계가 융성하냐, 그렇지 않고 좀 시장이 작아질 거냐, 이게 이제 제일 큰 싸움이죠. 그리고 그거만큼 더 중요한 싸움이 또 예산 싸움입니다. 정부의 연구비 중에서 막대한 양을 가져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부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라고 불렀었고 지금은 과기부라고 다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기초과학 연구비를 주잖아요. 원자력 연구비가 1년에 5,600억이에요. 전두환 비자금이 4,000억이었습니다. 1년에 5,600억을 매년 주는 거예요, 원자력계에. 근데 재생에너지는 1년에 230억 주거든요.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다 합해서 230억. 말이 돼요, 이게? 5,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뭐 해봤자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 원자력 전공자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1년 매년. 우리나라 원자력을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밑에 전문가, 뭐 원자력 안전기술원 포함해서 그 전체가 1년에 예산이 1200억, 1300억이에요. 근데 원자력 학계 연구비만 해서 5600억이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규제에 필요한 예산은 택없이 부족해요. 제가 원안위 위원 3년 하는데,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하고요. 이것도 돈 없어서 못하는 건 투성이야. 근데 원자력 연구원은 택도 없는 연구하는데 1년에 1000억씩 쓰고 그러고 있죠. 근데 그겁니다. 그래서 돈이에요. 정부 연구비를 둘러싼 돈, 그 다음에 원자력 산업계를 둘러싼 돈,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산업계는 어차피 재생에너지로 가면 되니까 터빈 말든 원전 터빈이나 풍력 터빈이나 그 기술이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별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이 풍력도 하고 있고 원자로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산업계는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다 연관이 있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수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수명이 60년짜리잖아요. 요즘 최근에 지은 거는. 60년 동안 원전이 있는 거고 2년에 한 개씩 살살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원전을 폐쇄를 해도 20년, 30년 걸려요. 최소 30년 걸립니다. 폐쇄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력 꺼내서 시키는데 10년. 그 다음에 요거 고준희 처분장 어디 아직 없지만 어디나 간다고 치고 이 건물들 싹 없애고 안전하게 없애는데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동안 다 고용 유지되는 거죠. 지금 한수원 고용된 사람들은 앞으로 한수원 직원 늘어야 돼요. 물론 발전소 개수가 늘기도 하지만 줄어가면서도 계속 늘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은 한수원 고용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결국은 돈 문제고 산업계 문제와 정부의 연구비. 1년에 5,600억을 받는 그 과기부의 연구비. 이게 지금 이제 원자력계의 젖줄이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난리를 치는 거고. 정부가 결정하면 돼요. 심지어는 오늘 다 꺼! 라고 정부가 결정해도 돼요. 정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요. 권한도 있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미 있는,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을 보장한다. 60년짜리 수명이니까 60년 후에 끈다. 그 대신에 수명 연장은 안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대통령이 바뀌면 그거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전 40개 분량이 남아요. 우리나라에 원전이 25개 있어요.
근데 원전 40개 분량의 전기가 남아. 오늘 밤에 원전 싹 꺼도 아무 문제 없어. 전기 안 모자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들 설득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설득만 되면 재생에너지 해가면서 살살살 원전 줄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면요. 오늘 밤에 그냥 다 꺼요. 전기 안 모자라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한 만큼 화력을 꺼요. 하나씩. 원전은 먼저 꺼. 왜냐면 순서 됐으니까. 저 사고 날 확률이 지금 너무 높으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니까 60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확률이 제가 그 1년 내내 보니까요. 서풍이 부는 날이 60%쯤 됩니다. 그러니까 북서풍, 남서풍, 서풍 합해서 60% 정도. 그리고 동풍이 북동풍, 동풍, 남동풍 합해서 한 40%, 30%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에 도달하려면 2, 3일 정도 꾸준히 동풍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나고 제가 1년 내내 매일 아침에 우리 아파트에서 쟀어요. 방사능을. 그랬더니 동풍이 부는 날 좀 높아요. 서풍이 부는 날 다시 낮아지고.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1년 동안 측정을 해서 통계 처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서풍이 부는 날이 조금 더 우월하지만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우월한 쪽으로 확 갑니다. 아,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만일 중국에 사고 나면 아장나는 거죠.